네, 잘 반갑습니다. 오늘 날짜 2022년 6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자, 이제 재료역학입니다. 재료역학 제1장 총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축응력과 병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자, 그림 같이 길이가 4000mm, 그 다음에 지름이 40mm인 강봉이 양쪽으로 힘을 주었더니 길이는 늘어나고 폭은 줄어들었습니다. 이때 응력, 포화성비, 탄성계수, 전단 탄성계수, 봉의 최적 변형률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응력은 외우셔야 돼요. 응력은 면적분의 P입니다. 면적분의 P. 여기서 면적은 이걸 받아들이는 거니까 4분의 파이 40의 제곱. 그 다음에 80이죠. 킬로미터가 뉴턴으로 바꿉니다. 80 곱하기 10의 3승. 이걸 풀어보면 63.66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응력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포화성비. 자, 포화성비는 이렇습니다. 먼저 종방량 변형률 L분의 델타 L. 그 다음에 행방량 변형률 D분의 따라서 이거는 4000에 1.27이죠. 계산하면 0.000317이 됐습니다. D는 40mm에서 줄어들죠. 마이너스 0.0038. 계산하면 마이너스 0.000095가 됩니다. 따라서 푸아 송비는 마이너스 엡실론 분의 베타는 0.000317 마이너스 마이너스 0.000095는 0.3이 나옵니다. 이게 포화성비가 되는 겁니다. 자, 탄성계수. 탄성계수입니다. 이는 A 곱하기 델타 L, P의 L입니다. 이 식은 당연히 알고 계셔야 돼요. 따라서 그래서 A는 면적이랬죠? 4분의 파이 40의 제곱. 델타 L 얼마입니까? 늘어난 거 1.27. P는 80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L 얼마? 4000. 계산하면 2.0 곱하기 10의 5승 메가파스칼. 이제 전단 탄성 계수입니다. G는 2분의 1 플러스 부하 성비, 그 다음에 E.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G는 2분의 1 더하기 0.3 곱하기 2.0 곱하기 10의 5승은 7.69 곱하기 10의 4승 메가파스칼. 자, 이제 최적 변형률입니다. 최적 변형률 V는 종반의 변형률 곱하기 1 마이너스 2 부하성비는 자 여기서 이 부분은 종방량 변형률 곱하기 1 마이너스 2 V가 부하성비
는 0.0003171-2 곱하기 0.3은 1.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 자, 이번 시간에는 재료역학의 축응용, 응용, 부하성비,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봉의체적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안병이었습니다.